어, 오늘 주제가 지금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인데 그 중에 야곱입니다. 어, 제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어, 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십니까? 저는 항상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학교 갈려고 그러면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제, 아, 제 아들이래 제 동생하고 저하고 머리에 축복을 하셨어요 그냥 축복할 때 항상 성경 인물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어, 저에게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사도 바울같이 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 동생은 하나님 이 아들은 다윗같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왜 똑같이 한 사람은 왕이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존경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맞고 근데 항상 아버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저기도는 저 하지 마시지, 하지 마시지 그런 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꼽으세요? 또 어떤 인물을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어? 분이세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 좀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내지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가 싫습니까?라고 하면 보통 요셉을 어 많이 꼽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1 위하면 뭐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거의 상위권 레벨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 야곱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이 야곱 편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결정적으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 큐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는 굉장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괜찮은데 왜 뭐가 어렵습니까? 했더니 이 야곱이요. 이 야곱이 묵상이 잘 안되고 큐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되게 재밌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야곱이 너무 저질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곱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 하는 걸 보면 하나같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렇게 저질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큐티가 잘안 되고 묵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저질인 야곱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의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 이걸 우리가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왜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썩 본받을 만한 것이 많지 않은 이 사람을 막 얘기할까? 먼저 이 창세기 속의 야곱의 위치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 내지는 창출레민 신, 그 모세 오경의 주인공인 모세. 다윗과 모세가 보통 이제 다윗, 구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인공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모세 빼고 모세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근데 모세 빼고는 다윗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부분이죠.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다채로운 성격을 보여주는 사람도 야곱입니다. 오히려 이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윗보다 야곱이 한수 위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거의 이렇게 일정해요. 평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한번 바세바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항상 평생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속에 이 야곱과 그리고 네 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다른 족장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은 창세기에 두드러진 그 주인공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물론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족장들이 나오는 이 본문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12장에 자, 너는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까지 가요. 그러면 이삭은 21장에 등장합니다. 중간에 태어나야 되니까. 25장과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25장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1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데 죽고 바로 그 장에서 야곱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무려 49장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요셉은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50장까지 가죠. 그러면, 이 창세기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러티브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분량을 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 야곱입니다. 요 이삭과 요셉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5장 11절까지 하고, 11절에서 19절 사이에 약간 이게몇 명의 족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19절, 19절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서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요셉, 요셉, 요셉은 이삭보다는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은데, 요셉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야곱과 겹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을 때 요셉도 같이 살아 있는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 이 야곱이라는 이, 이 사람의 분량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네번 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한 족장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사실은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요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야곱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그죠 그 조상이 되고 출발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야곱과 요셉의 활약상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우리는 요셉 참 좋아하거든요. 요셉의 얘기는 참 재밌고, 요셉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많이 생각나고, 묵상할 것도 참 많지만, 사실 요셉이 독자적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는 38장에서 41장까지 그때만 독자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야곱하고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올 때 요셉만 독자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이 나올 때 항상 함께 나오는 또 주인공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거의 마지막까지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 야곱과 같이, 요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요, 37장에서 50장까지,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주인공 요셉도 사실은 그 요셉의 그 인생 자체가 우리가 뭐 요셉의 꿈, 비전,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요셉의 꿈과 비전은 요셉의 꿈과 비전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안착하기 위한 도구로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야 요셉을 비전의 사람, 비전어리뭐 꿈을 품, 평생 품고 간 사람이 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만, 어, 여러분 요셉은요, 뭐 오늘 주제가 요셉이 아니라서 말, 말이 할수 없지만 요셉은 평생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뭐집이뭐 절을 하고 뭐 별이 절하고 이런 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의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게 아,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내이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구나. 그걸 지금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 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그 형제들이 평소에 자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떤, 우리 가족이 지 어떤 가족인지, 요 야곱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열두 형제가 있지만 다 엄마가 다른. 그 속에서, 어, 형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막 절을 하고, 막 부모가 막 절을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살짝 돌려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혼자만 딱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 꿈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어, 있잖아, 어제 꿈꿨는데, 어, 너네들 나한테 절하더라? 진짜 웃기지? 언제바보입니까 이렇게 할수 없거든요. 이건 뭐예요? 요셉이 이걸 뭐 비전, 꿈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갈 줄 알았으면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요, 사실은 이 야곱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이집트 안에서 인큐베이팅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로, 이게 뭐라고 가요? 이제 더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꿈이었다라는 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요셉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형님들 만나고 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후손 이것을 위에서 내가 지금 이 꿈을 꿨고 이 이집트 애굽으로 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은 요셉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12명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막 진행하다가 보면요.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 어,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륜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탄생하는. 요셉 이야기 한참 잘 이제 막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유다가 나왔을까요? 이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그 인생의 스토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는 그 무대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 사이에는 2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를 보여주고 바로 요셉이 죽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23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같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꼭 그날 죽은 것처럼. 거의 비슷한 때에 죽은 것처럼 야곱이 죽고 바로 요셉이 죽은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존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문의 분량으로만 따지면 아브라함도 이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은 한1 5장 정도 나옵니다. 야곱은 몇장 나오는지 아세요? 2 5장 나옵니다. 불량으로 따지면 <laughs> 야곱이 아브라함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량으로 따지면 여러분 미니시즈를 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불량,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불량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야곱의 탄생과 죽음은 무려 창세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으로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결국 분량이 작은 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12 지파가 되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애굽에 정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이 야곱의 그 중요도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 행적을 다할 수는 없고 그러나 가능한 가능한. 한번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함께 우리가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제 목적, 목표는 2시간 이 시간 통해서 야곱 마스터하기, 그래서 뭐 야곱 이야기 나오면 웬만한건다안다뭐 이렇게 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에소와 함께 출생을 하죠. 어,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에서가 출생할 때 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한 개역 개정은 털옷이라고 그랬는데 예전 그 개역 한글은 가돗 그랬거든요. 가옷.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가옷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예서는요 붉고 전신에 가복 같은 걸 입고 태어난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비장하잖아요. 약간 괴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꼭 가도치 아니라도 붉고 전신이 터룩 같은 그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의 뭐 이런 바야바 아세요? 바야바. 이, 웃으시는 분은 옛날 사람. 웃으시는 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은 바야바 모릅니다. 그막털 이래 가지고 완전 괴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렇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에서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이미지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에서에서에 관련된 이 모든 정보를요. 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래, 야곱을 선택할 만하니까 선택했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애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붉고 틀이 많은 걸로 따지면요. 다윗도, 다윗을 얘기할 때도 다윗은 붉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붉은 게 성경에서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붉었어요. 그리고 털옷 같은. 그런데 엘리야도 선지자 엘리야도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에, 외모에 대한 묘사가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그 어떤 행동이나 혹은 성격 때문에 혹은 에서가 좀 하는 일이 다 그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로마서 9장에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의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왜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냥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가 뭘 잘해서 선택한 거, 어뭐 야곱이 뭘 잘해서 선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하사 리브가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로마스의 사도 바울이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서 택함만 하니까 택했지 야곱이 그래도 에서보다는 낳았으니까 선택했겠지가 아니라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야곱은요, 항상 이미지가 오히려 점점, 점점 비열해집니다. 그죠? 이 속임수를 쓰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큐티가 안 된다고. 이런 저질이 어딨나. 약간 그런 상식 이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어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요, 굉장히 호남형입니다. 그죠? 터프하고요. 이삭이 괜히 에서를 좋아했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넣으면 다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갈 때는요, 그냥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그냥 그냥 뭐 에서가 좋아서 그 음식에 눈멀어서 그렇게 좋아했을까? 에서도 에서를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에서는 야곱까지 용서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강건하심이 있었지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가난 돌아와가지고 에서와 함께 살 때는 그 땅이 너무 이렇게 서로 이제 너무 가축도 많고 힘드니까 자기가 알아서 양보하고 그 땅을 떠나주는 그런 사람이로 나타나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호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에 반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럽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표현은요 너는 약탈자라라는 거죠. 항상 그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어, 자기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내는 그래서 에서가 어, 붉고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굉장히 좀 유약하고 좀 약간 유생 같은 호리호리하고 막난 매끈하고 털이 없고 막 항상 이렇게 야구에서는 들 사람인데 성경이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하면 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나이픈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야곱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좀 유약한 거지 실제로 야곱은요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나중에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을 만날 때그 장면이 뭐냐 면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먹이는 그 돌을 옮겨 주는데요 그 돌이 여러 목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옮기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걸 야곱은요 혼자 옮겨요 물론 사랑에 눈이 멀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혼자 옮길 정도의 그거면 보통 사람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구는 막 이래가지고 막 거의 막 찌그러진 그런 인간이고, 막애서는막 막 무슨 헬스클럽의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나중에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거의 안 지거든요. 여러분, 그 씨름을 뭐뭐 하나님께서 봐주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져요안 안 지니까. 나중에 그냥 그 천사가 그냥 갈라 그러잖아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야곱과 천사의 씨은 보나라고 하는 화가 그렸는데 이 야곱이거든요. 와 여러분 엉장입니다. 엉장. 엉짱. 엉덩이가 올라갔어요. 뭐 이제 상상도긴 하지만 뭐 제가 여러분의 이제 또 저녁에 피곤하시니까 또 이렇게 어, 리프레시를 위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아, 이런, 이런 이미지로 야곱을 볼건 아니에요, 여러분. 볼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에서와 야곱에게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택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항상 걸리거든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냐?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면 그 나를 선택했으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항상 우리의 이제 어려움입니다. 근데 뭐 조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이 택하다라는 건요 조건 없다라는 겁니다. 딱 보고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9장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아 너는 괜찮다. 너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겠다. 내내 내 아들 삼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뭐 택할 만 하니까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그러면 왜 택했냐? 왜 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을 때는요. 그의 인생에 이제 간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간섭해서 내가 네 인생을 이제 드라이브 해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여정이 시작돼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어 야곱은 그 길에서 계속 불순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나와서 창세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요. 간섭하고 이 야곱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긋나고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곱 간의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에서는 택함이 없었잖아요. 택함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의 인생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택함 받은 야곱의 인생을 조명해서 비추지 에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 야곱은 정말 저질이에요. 하나님 정말 야곱은 하나님 참 이렇게 수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다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연약해도 계속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은 이렇게 어, 정말 기준 미달의 인생을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인생이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요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무 강조하면요, 그건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이제 이 시소가 있거든요. 이 균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주제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주권과 이 선택에서 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목도민 딱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오는 인생이냐. 그것이 아니라 마음껏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죠?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고집이 없냐? 야곱도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알지만 선택해서 이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과 고집, 간섭과 불순종이 지금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게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고집과 고집이 맞붙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네, 답은 간단합니다. 고집과 고집이 맞붙었는데 누가 이기냐?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데, 뭐딱 잡고 야, 일로와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득과 기다림과 인내, 이것들을 다 허용하시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지만, 그 때림이 버리기 위한 때림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매. 그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 택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기점이 바로 이 택함에 대한 내가 이 지식을 알때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파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날 살다가, 아, 안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인생 별거 없네. 내가 예수 믿고, 어, 내가 하나님 믿어드려야겠다. 그래서 교회 가봐야겠다. 하고 들어와서 믿어드렸더니, 신앙 고백해 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받고 세례를 주시고, 그래, 네 선택이 옳다. 내가 네 선택에 따라서 너를 자녀 삼으냐 삼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은 택함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네 발로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 가면 이해되겠죠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누가 여기 뭐 머리 꺼집어 당겨서 온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질병과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 고집 끊고 하나님 고집 앞에 왔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그 고집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로 예수를 알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내 자녀로 삼고 인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완성시킨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저주를 받아서 그 인생이 끝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을 때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은 뭐냐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아무런 내가 한게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없이 나의 선택으로 되면 구원은요. 보상이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죠. 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택함의 교리 가운데 이 예정의 교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이 무한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무한한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야곱을 그렇게 선택해서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내 고집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안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놓으신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운명을 번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아는 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야곱이다 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냐면 아 나의 연약함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겠구나 왜요? 나의 넘어짐보다 그 넘어짐을 일으키는 더큰 손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넘어질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내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포기하세요. 저도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요? 난 이제 끝이야. 내가 하는 것 봐.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함에 대한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능력과 여러분의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은 점점 자멸해 가실 거예요. 근데 나의 넘어짐보다 더큰 손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가실 거다. 이걸 믿으면요. 이 사람은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의 골짜기에서도 또 일어섭니다. 왜? 내가 할수 있다. 그 긍정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병이, 있,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뭐냐면, 좌절이라는 병이에요. 좌절이라는 병이에요. 난 이제 끝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얘기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 자신에게 실망될 때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정말 짜증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왜 목사 됐냐 이러고 있는데 또 화요일날 목사님이 교육자의 시간에 뒤집어 보면 그래 택시나 몰자. 뭐이뭐 <laughs> 뭐, 내가 괜히 안될 사람이 된것 같은 그때 나를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했는지 난 모르겠어. 나의 넘어짐이 은혜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예정의 교리는요. 잘잘 잘 보세요. 이 예정 교리는 뭐그 성경 교리 시간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뭐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구원 받는 거고 선택 안 받는 사람 지옥 가는 거네. 그럼 할거 없네.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정의 교리를 보면서, 아, 기독교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한데, 그렇게 비판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분명히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왜 해주시냐면, 그래서 뭐, 난할거 없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 얘기,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택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도의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그러면, 전도 뭐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하든 안 하든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내가 전도할 필요 없네.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교례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정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악질이고 끝까지 아나 싫어 나 교회 안갈 거야 그만 포기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 믿는 게이 선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 때문에 전도를 할걸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는 한세번 하다가 포기할 사람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알수 없잖아.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거야. 죽기 전까지 기도하고 죽기 전까지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건 뭐예요? 넌 하는 거 보니까 넌 지옥자식이야. 너는 괴오면안 돼.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넌안 되겠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선택한 사람은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걸 내가 이 야곱과 에서의 그 택함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자권을 보겠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그 뭡니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에서는 들사람이다라고 그래요. 밖에서 주로 이제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제 그 애정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 덧붙이기를 이삭이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가정에 이제 파국을 일으키죠. 어쨌든 성경은요, 들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 어 네, 그 너무 하고 그래서 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이 장자권이 나오는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이 장자권을 경호리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곱은요 오히려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볼까요?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러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러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여기 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 팥죽 사건이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와서 아, 그 먹을 거 없냐 그러는데 그때 딱 팥죽을 꺼내서 내놓으면서 이거 먹고 장자 권 내게 넘겨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배고파 죽는데 지금 이게 뭐장작금 가지고 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니네 가져.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 두번 나오거든요. 이건 뭘까?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늘은 야곱이 팥죽 먹고 싶은데 팥죽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에서가 등장하니까 야, 이거 팔아서 해 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을 기대하고 계획해 왔다라는 그주도명밀함이 야도, 야구 야구비 주도 면밀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네 팔아. 오늘, 바로 지금, 이, 이 타이밍에 딱 지금 기다리고 지금 일을 벌려놓은.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집착이 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과연 이 거래가 유효합니까? 하나님 없이, 부모 없이, 그냥 형제가 팥죽 가지고 이렇게 장작권을 넘기고 받는 이게 거래가 유효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그게 유효하다고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구속력이 있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그 이사기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그 축복하려는 걸 보고 이제 괴략을 꾸미잖아요? 그때 야곱이 굉장히 우물쭈물해요. 왜왜 아,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 그 들킬 거라고. 그리고 또 에서는요, 나중에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 장자 축복을 받아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노해요. 만약에 이 거래가 유효한 거라고 따지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그때 자기가 장자권을 넘겼으니까 화내면 안 되죠.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래서 장작근이 넘어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에서와 야곱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의 이 장작근에 대한 의지와 에서의 이것을 하나의 장난으로 여기는 그 경솔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팥죽 가지고 그 일들을 벌였던 이유는 아마 그 행동 배경에는 그 어릴 때그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 리브가에게 해줬던 그 얘기가 아마 계속 이게 상기되었을 거예요. 25장 23절에 보니까 요와께서그 얘기를 해되두 국민이, 지금 에서와 그 야곱이 태어날 때에요. 두 국민이 니네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니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 이 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택함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너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야곱이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딱 그런 타이밍에 아마 그런 일을 저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미 이 글에는 유해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의 그냥 장난이잖아, 에피소드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어릴 때 자기에게 어머, 하나님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해줬던 그 축복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분을 빼앗으라 그랬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에서 장자는요, 가문을 잇습니다. 그죠? 그래서 족보에는 항상 장자만 들어가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였으면 에서가 이삭 다음의 이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그 장자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여러분 신약식으로 풀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넣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에피소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민족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 신 따지면요, 우리는 뭐더 좋은 신이 있잖아요. 방군이라는 좋은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 뭐, 팔레스타인, 뭐, 사막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인류를, 세상을 구속,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져서 그것이 결국은 온 세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냥 그 야곱 가족의 어떤 가족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항상 그 신약의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이 야곱의 그 장작권에 대한 내 이름을 내가 에서 대신에 이 가문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가문에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넣겠다라는 그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에서의 이야기, 창세기 25장 31절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걸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나는 예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건 단지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거를 넘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 예수야. 교회 다니는 거야.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게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거고. 아니면 말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홀이는요, 망령대의 행했다라는 겁니다. 망령은 영혼을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망령,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이 여기는 거는요,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했던 그 행동이 좋았다, 옳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형애서를 속여서까지 그 장자를 이렇게 넘겨받는 그걸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보이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뭐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필요하다. 이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탐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뭐가 달라졌죠? 야곱의 인생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이 장자권 때문에 평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형님이 죽일라 그러죠. 이 인간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죽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이 장자권 때문에 그 그날로부터 부모와 생이별 당합니다. 리브가 얼굴을 그때 마지막 보고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 소중하게 여기는. 그죠. 이 장자권 받은 이것 때문에, 그리고 평생 형은 집에도 못 들어가요. 왜요? 형이 생명의 그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그 장자권을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뭐가 펼쳐졌죠? 뭐가 좋아졌어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 고생해서 그양좀 얻어온 거,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다 잃을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본점 뽑은 거죠. 20년을, 20년을 노예 생활을 한거 아닙니까? 20년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너무 험난했다라고 얘기해요. 출발이 뭡니까? 장작근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장자권을 자기가 그렇게 가지게 된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후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된건다 이거 이 장자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형님에게 이것 때문에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약복강에서 형님이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죽어요. 그냥 죽일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자기는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아이고, 형님, 장작권 가져가시라고. 내가 그때 정말 몰랐다고, 미안했다고.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일체 없습니다. 장작권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형하고 지금 엇그러진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대해서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내가 그때 당신 속여서 가져온 거 미안했다고 말이라도 말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라도 가져가시라고. 뭐 이건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아, 우 형님 가져가시라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좀뭐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뭐더 착하게 삽니까? 아니면 뭐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함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 나는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게내 인생의 안위, 내 인생의 축복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 내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이 사람을 찾으세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야곱은 인생은 여러 가지 저질스러운 얘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한 번도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그참 놀랍지 않나요? 나타나셔가지고, 너왜 그러냐? 어? 니가 몇 번을 내가 나타나 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 이렇게 하냐? 그러지 않아요. 죽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는데, 그냥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나타나서 하는 말은 다 축복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의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좀 이렇게 어, 드라이브 걸려서 힘들고 고생은 하지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그렇게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아도요. 야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태어난다. 나타나실 때마다 축복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은 벅찬 감격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갈에서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라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벅참 감격 감동으로 부풀어 오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라반 집에 갈때 베데레 가잖아요. 베데레 쓰러져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꿈에 나타내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잤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나님 이 나타나세요. 아니 지가 기다리지. 어, 리브가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되지. 그거 속이고 또 거기다가 이삭까지 아버지까지 속여 가지고 그렇게 된건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면 하나님이 왜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면 안 되지. 근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 나타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왜 그랬냐? 그러지도 않으세요. 나는 이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꾸준과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야곱은요, 저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사가 이런 식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돌이켜 주마.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게 해 주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회개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이러지 않아요. 돌아와. 내가 돌아오게 해 줄게. 내가 돌아가는데, 또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독하디 독한, 독한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요? 에서는 선택하고, 에서는 아, 선택하지 않고, 야곱만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믿는 자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뭐 합리적으로 풀어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다 선택했는데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기쁘고 감격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수진 장군은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디 갔어요? 이거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laughs> 성경은 그분들은 내가 공의롭게 한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뭐 그렇잖아요. 나 그래서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게 너의 은혜고 감격입니까? 누려라. 그 네가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알지 못하는 그이수신 장군의 운명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수신 장군을 공의롭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서울대로 들어와 봤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아 뭐, 내가 왜 서울대에 왔냐. 어,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자격 없는 내가 오면 자격 없는 저 사람들을 왜 서울대 안 왔냐. 그래서 난 서울대 안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말 돌리키기 없기 뭐 이렇게 어, 낙장불입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난 그래서 나도 그러면 서울대 안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신 은혜 의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는 은혜를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내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실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성경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의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제 리브가와 리브가의 사기, 계략과 이삭의 축복이 이제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이 그 야곱이 예,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이삭인데 이제 이분이 아마 이삭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박물관에 있는 이런 여 성경 성화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인데 보면 이제 까맣죠. 이게 뭡니까? 형은 털 사람인데 자기는 매끈하니까 그걸 이제 그 짐승의 옷을 이렇게 해서 마치 형님처럼 보이기 위한. 아마 여기가 이제 이삭이 좋아했던 그 기다렸던 그 음식이었던 것 같고 이분이 어머니 리브가 같고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유럽. 식으로 좀 이렇게 한 느낌이 나죠.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삭이고, 아이사기고 이제 야고 어, 리브가고. 이삭이 굉장히 몸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laughs>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바로 넘어가겠는데, 먼저 리브가의 사기극입니다. 어, <laughs> 여기서도 마치 리브가가 주동자처럼 하지만, 어. 사실은 여기의 주인공도요, 리브가가 아니라, 어, 즉 야곱입니다. 처음에는 리브가가 일을 꾸미죠. 꾸미면, 야곱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인해서 점차 능동적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뭐,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고, 어떤 거짓말까지 합니까? 너이게 어떻게 짐승을 이렇게 빨리 잡았냐? 보통 형은 짐승 잡으면 이렇게 빨리 안 잡았던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더 야곱의 이제 성품이 나오죠?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마저 거짓말에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리브가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야, 모든 나쁜 거는 다 의미한테 돌려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자식이 이렇게 스스로가 그 어떤 결정을 해 나가겠지만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영적인 부모로서 어떤 자리 매김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인데 이삭은 속죠? 이 이삭이 속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삭이 정말 속았을까요? 에이, 어떻게 그 속아요? 그 만져보고 이렇게 어, 짐승 옷 입었는데 이렇게 만졌더니 이렇게 털이 있다고 속고, 에이, 안 속았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큐티라기를안 속았지만, 일 어, 아, 이렇게 이 흘러가는 형국이다 보니 뭐 어릴 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도 있고 그래 그냥 속은 척 하고 그냥 축복하자.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묵상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어,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속았다 그러면 속았다라고 받으세요. 에, 아닐 거야. 어디 속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모론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았다 그러면 어, 속았나 보다. 야, 어떻게 속지? 그게 우리가 참 미스터리한데. 근데 뭐 사람이 속으려면요. 어떻게든 속잖아요.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은 괜히 당합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정말 몰랐을까? 계속 그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목상이 잘안 되시나 봐요. 그냥 속았대요. 속았대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고, 근데 성경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그리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자. 일로 와봐요. 맡아보고, 사람 냄새가 있잖아요. 어, 이건, 그래서 옷도 이제 애서의 옷을 입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알아챌만 한데, 그래도 속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삭이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애서를 좋아한 이유도 애서가 잡아온 애서의 어떤 그 때문이 아니라 애서가 잡아온 음식 때문이었다 그 사냥감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참 천하의 이삭도 이삭도 그렇죠. 아, 이렇게 영적으로 흐릿해질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교구 목사니까 많은 케이스 많은 신방 사례를 보면. 어, 왜 저러지? 아, 저를 어떻게 저러실까 하는데, 당사자는요,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 해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정말 이렇게 그냥 딱 막히고 그냥 쭉 가면, 뭐, 죄 짓는 거 보세요. 뭐, 불륜 하는 거, 뭐, 사람 속이는 거, 뭐, 정직하지 않은 거 보면, 우리가 그, 쉬었다라는 말 하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평신도들 두고 뭐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뭔가 참 평신 성도님들이 볼때 우리 목사님왜 저러시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할때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었느냐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사르른 판을 걷는 그 마음. 언제라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마음, 그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막 아, 난 요즘 난 너무 좋아. 은혜롭고나 규칙도 막막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어, 낮아지는 거죠.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이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날 밤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 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죠 야곱의 꿈 니콜라 베르텍 누군지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이 보면 아 너무 야해 그죠 <laughs> 여기도 보면 야곱은 몸이 좋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야곱은 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천사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실 때 자신이 사닥다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 분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야, 야곱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는데 이 꿈을 꾸는 거죠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림인데 이제 야곱이고 이제 상상도죠. 이렇게 천사가 사다,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 장면인데요. 어,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이제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해서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야곱이 장작권을 얻어서 뭐가 좋아졌냐고요. 야곱의 인생은요 고난으로 가득 차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에서 축복하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이렇게 축복할 것 같으면 축복할 것 같으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장, 분명히 장,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을 장자처럼 축복할 것 같으면, 그럼 태어날 때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야곱을 선택해서 장자권을 줄것 같으면, 태어날 때 야곱, 야곱이 먼저 태어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또, 도망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는 또 밤에 와서 축복은 또왜 해주셔? 염장 지릅니까? 밤에 와 가지고 도망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막 있다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와서 복을 빌어 주세요. 또이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 거면 왜 가게 해 주세요. 아예 안 가게 막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질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오면 해석이 되지만, 물론 해석이 되지만, 나 이건 너무 해석하려고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이럴 것 같으면 미리 그러면 하나님 손 써주시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거 도와줬다고 생생 내냐? 어? 왜이러시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도와주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요 정리를 하기를 나는 평생 도망다니고 내 인생은 평생 고달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맨 마지막이잖아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모르니까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길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이 아니고 계속 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왜 돌아다녔습니까? 여행을 좋아해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캠핑족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살려고 도망다닌 거예요 살려고. 형 죽이니까 살려고 도망갔고. 라반 집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말이 삼촌이지. 이건 완전히 갑중의 갑 아닙니까? 그죠? 20년을 했는데 뭐0 번을 속이고 뭐 이런 말만 친척이지. 이건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 내나그네길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 130년이 길게 안 느껴지는 거야. 너무 이제 인생이 고달프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 그렇게 얘기해. 요나 인생 너무 험했어.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나 이제 나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이게 개혁 개정 버전인데, 그 공동 번역은 내 인생은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구준일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인생은 평생이 고달팠습니다. Difficult. 뭐 NIV는 difficult라고 쓰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다 내 인생은. 야 축복받은 인생이 47장에 아까 25장에 축복받은 인생인데 47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택 안 받고 싶죠. 아, 나 하나님 그냥 나를 모른 척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이 차이점은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할 때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막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할게. 무사 귀환을, 무사 복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가 이기 올 때는 이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내가, 그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내가 널 지켜줄게. 그래서 잘 돌아오게 할게.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그걸 돌아오게 할 거면 왜 보냈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 그 야곱의 선택이 많이 들어갔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집과 고집이 싸우는데 내 고집을 억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설득하고, 회유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근데, 돌아올 거면 왜 보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지금 이 땅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올 때는, 이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유학 보내마, 해요, 유학. 그 유학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 땅이라는 겁니다, 하란 땅.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잘안 되는 것들도 있고, 아, 예수 믿으면 다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 신앙은 있고, 나중에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신앙은요, 더센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초신자는 기도하면 잘 들린다 응답 잘 받는다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게 해야 되니까 은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기도하면 응답 진짜 잘 받아요 왜? 믿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드러내세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을 거리들을 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초신자가 있으면 기도 부탁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신방 가서 제가 등록 신방을 하러 가면 초신자면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laughs> 왜? 하나님은 초신자 믿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더샘을 해주세요. 근데요, 더샘 신앙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뺄샘 신앙이 옵니다, 여러분. <laughs> 그건싫죠근데왜 뺄샘 신앙이 오냐면 없어져 봐야 내 진짜가 나옵니다. 욥기는 뺄샘 신앙의 이제 극치잖아요. 다 가져가시는 거죠. 다 가져가시는. 왜 가져갑니까? 줬다 뺏는, 줬다 뺏는 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 이뺄셈 신앙 안에 있을 때 진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낮은 자리에 오십니다. 아니 높은 자리도 나 만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간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척 하실 뿐이지.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내미는 손은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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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높은 자리에서는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도와주세요 아님 말고 아님 뭐 내가 뭐 여기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근데 내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는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 죽어요가 나오는 거죠 그때가 진짜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가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 나 속지 않아. 너안 죽어. 안 죽어. 내가 한두 번 속았냐? 진짜 내가 죽을 때 그때 손딱 잡으세요. 그러면 진작 잡지. 왜꼭 죽기 전에 잡으시냐? 그때 내가 내미는 손이 진짜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안 잡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인생이 내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야곱 같은 삶을 살아봐야,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내가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영혼을 소망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전에는 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딱 정리됩니다. 딱 정리돼요. 이걸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요 안됩니다. 이건 본인이 들어가셔야 돼요. 옆에서 뭐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고 하잖아요. 결국 본인이 그 용광노속을 통과하면서 깨닫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새벽기도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가세요? 가세요? 하면 가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고난에 들어간 자가 새벽에 벌떡, 네,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안갈 수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누가 오십니까?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오십니다. 언제 내 기도가 터집니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은 내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아 불신자는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파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우리 친척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어? 전도를 못 하겠어, 하나님. 쪽팔려서. 제가 지금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주일학교 할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친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전도를 못 하겠대요. 왜? 저 집은 안 믿는 집인데 너무 잘 돼. 근데 우리 집은 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답답함은 이겁니다. 불신자는 저렇게 뭐잘 뭐, 잘 되는데 나는 잘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좀 평타만 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허락 안 해줘요. 맨날 바닥을 기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소유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아까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야곱 선택, 이 택함, 안택함,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러잖아요. 택함받은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생활을 보냈다니까요. 아, 오히려 안택함받은 애서가요, 훨씬 좋았어요. 매일 성경 묵상해 보셨잖아요. 에서의 가문에는 이스라엘의 왕 나오기 전에 이미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성경은 에서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받는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라반, 보세요. 라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 정말 부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속이고 사기를 쳐도 많은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치세요. 조금만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또그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십니다. 그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염소라는 이 상징입니다. 이 염소가 어디서 나오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썼던 재료입니다. 그 형님처럼 보이려고 그 텃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양이 아니고 염소를 쓰거든요. 염소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그래서 잘 속였죠. 완전, 완전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염소가 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일 때. 죽였다라고 거짓말 치고 그 피를 어디에 묻혀와요? 염소 가족에 묻혀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염소를 내 아들들이 나를 속입니다. 인간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유다가 다말에게 속을 때. 유다가 완전히 속죠. 그래서 요셉 자기 형제를 그렇게 팔아넘겼던 형 유단데 자기가 속아요. 속아서 며느리랑 모르고 그냥 그런 관계에 들어가서 그래 네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와요? 그 해결하는 그 도구, 그, 그 염소가 나오죠, 또한 번. 염소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단지 축복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과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도 명확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장치이고 도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합격,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반드시 목표한 데까지 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시겠죠? 합격, 불합격이면 내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너는 천국 합격. 아니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지만 훈련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게 붙들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고달픔의 목적은 고달픔의 목적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 통과하면 내게 복주고 통과 안 하면 또 일이 어려워지고. 이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 훈련. 여러분은 사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교로 훈련받아 가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교관 생활을 할때 들어오는 애들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나갈 때 사병으로 나가냐, 장교로 나가냐는요, 나갈 때 내가 너를 장교로 불러주고 사병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훈련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죠? 똑같이 들어와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와도 얘가 들어와서 사병 훈련 받으면 오주 그냥 훈련 받으면 얘는 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석달에 넘는 장교 훈련을 받으면 얘 나갈 때 소위 인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훈련이 결정짓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니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단지 그냥 망연히 그냥 힘든 고달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 이걸 알고 가느냐, 아니면 모르고 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걸로 여러분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나, 없나,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나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온 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왔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온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어요? 괴롭히려고? 죽이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낭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평생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들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나서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훈련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금 걸어요.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또 딜하죠.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잘 되면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일잘 이루어 주시면 제가 감상금 할게요. 이번 일안 되면 저 삐뚤어집니다. 지금 나을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반항, 예배 안 드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이 그 악기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악기 하는 분은 그 악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뭐 몇백만원, 뭐, 뭐, 뭐 천만원 넘는 호가는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 차에서 잃어버렸다 그랬나? 지하철에서 놔두고 했나? 근데 안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건 자기 잘못이지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하나님 뭐 하셨나? 어? 어? 뭐 하셨나? 그때 내가 내릴 때 누가, 어, 이거 나두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그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내리다가, 아, 내 악기, 돌아오게 그때 한번내 생각만 돌이켜주시면 내가 그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뭐 하셨나? 물론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반항. 6개월간 예배 안 드리기. 그래 예배 안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 사는 간 적이 내가 그때 잃어버린 거는 악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죠. 마기는 악기를 가져가면서 내 믿음을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럼 안 돌아오게 하시면. 이거 이제 평생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50장까지 요셉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 안 하거든요. 이 고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베델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야곱이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펼쳐집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은 베델에서 계십니다. 독하디 독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출발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끝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막 가죠. 50장까지 갑니다. 잘안 바뀌어요. 하나님 세번 만나지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뀔 때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미국 오바마보다도 훨씬 최대 강국의 지도자입니다. 130대 늙은 목자, 목동 할아버지가 그전에는 애서가 자기 죽일까봐 무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던 그 야곱이 그 최고 강대자 앞에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친, 내 친, 친척을 전도해요? 아닙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요. 니 나이가 몇 살이냐? <laughs> 네? 그걸 왜 물었겠어요? 뭐 이렇게 흐름한 인간이 와가지고 축복해 준다고 손올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장식장에 걸어 놓으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바꾸길 원하신다. 당신을 어디까지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은 사람으로 바꾸기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꿈꾸고 계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약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구원 계획을 망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지만 몇 번씩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끝이야. 뭐 이런 인생, 뭐 이렇게 소망이 있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모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대 바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된 사람. 그죠? 바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인 거죠. 누가 축복해요? 더센 사람이 축복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는 바로까지 갈 건데, 바로 가리지래. 죄송해요. 바로 축복, 바로까지 가면 큰일 나죠. 바로 축복하는 자리까지 갈 건데, 지금 이 인생이 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서 부러워하지 않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보니까 저 애서는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난 이러고, 이러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애서는 너무 잘 돼. 그래서 애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근데 있잖아. 그, 그 사람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렸는데 나는 뭐냐? 아, 이번에 특세 잘 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 교구 목사님은 영빨이 좀 약한가 봐. 기도 받아도 소용없어. 젊은이들은 예전에 께서 제가 청년부 할때 얘네들이 싸, 싸이, 그때 싸이월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싸이월드는 파도 타고 이렇게 친구 친구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가보고 가보고. 갔다 오면 다 얼굴이 그런 거예요. 왜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가보니까 지 친구들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싸이 다 탈퇴해라. 페이스북 다 탈퇴. 하지마. 그 가가지고 맨날 마음 좌절하고 난망하고 가봤더니요. 목사님, 걔는 너무 잘 되는데 내 인생은요. 찌질해요. 찌질해. 하지마. 싸이 하지마. 마지막에 웃어야지. 마지막에 바로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야지. 지금 웃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가지마 그때 제가 막그 청년들 다막 인맥을 다 끊어놨어요. 제가. <laughs> 소셜 네트워킹을 대가 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아니, 그거 해가지고 낭망하고, 아유, 내 인생은 맨날 이런가 봐. 이럴 것 같으면요. 그런 네트워킹은 안 해도 돼요. 베데렛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은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인생 에 일어난 모든 건다 축복입니다. 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는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야복강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씨름하는 장면인데요. 어이 천사, 이제 하나님으로 상기된 천사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씨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 여기 보면 야곱이 형, 형을 만나는 걸 무서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번 씨름 합시다. 하나님, 와서 누가 이기나 해가지고 어, 이러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데, 야곱은요. 앉아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신앙심 깊은 기도를 해요. 읽어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막 번드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막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씨름을 건 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건 쪽이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걸어왔을까? 여기 서 사람 죽이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두 가지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새롭지 않나요?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사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반쪽입니다. 두 번째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 주님입니다. 라는 믿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 뜻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요, 주. 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종 관계할 때그 주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거 두 가지 믿어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세주 믿는 거는 금방 믿어요. 왜 아니겠어요? 날 구원해 준다는데 도와 준다는데 누구나 금방 믿죠. 그러나 이주인 대신 주님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건요 평생 걸요 려 평생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의 요셉의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는 다 믿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내 구원, 아, 내,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라는 것,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주여, 삼창 외친다고. 주여, 삼창 왜 외칩니까? 주여, 삼창은 열렬한참깨가 아닙니다. 주여, 삼창 하면 안 들리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여는 뭐예요? 주인님, 나는 당신 겁니다. 라는 나의 드림이에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할 거면서 주여 삼창 왜 하세요? 주여 주여 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 내어줌이에요. 이게 평생이 걸리는 자금이에요. 평생. 우리는,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는데 왜안 도와주냐고 항상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알라딘 램프의 지내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축구골대 앞에 가지고 지금 골 넣으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센트링해서 공을 올려줘야, 하나님이 공을 올려줘야 내가 멋지게 뭐딱 차놓을 건데, 이 공을 안 올려주는 거야. 그냥 막 욕하죠? 뭐 하냐고 지금. 어? 내가 지금 이 공을 차려고 기다리고 있는, 있으면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알잖아요? 선배들 이렇게, 선임들 딱 골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후임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가고싹 해주면, 뭐, 차십시오! 이러면, 그러면 톡! 이러면 들어가는 거. 나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눈꽃 시려서안 해줍니다.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내가 한두 번성냐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공 올려보세요. 나 준비 다 됐거든요. 하는데 공이 안 와. 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문제는요. 이 주인 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은 어, 베들에서 나타나서 도와줘. 그럼 도와줘. 나를 있어 보이게 해 줘. 내 인생이 좀 다른 사람 앞에, 친척들 앞에, 내 동기들 앞에 좀 있어 보여야 해. 있어 보여야지. 목사도 교회를 왜 하냐면 있어 보이려고 자기 신학교 동기들 앞에서 좀 있어 보이려고 아나이번에 우리 성도가 뭐 몇백 명이야 뭐 우리 뭐 예산이 얼마야 있어 보이 이게 종입니까 이게 종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인은 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내가 네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찝니까 안지거든요. 안집니다. 안지니까 막쓰름하다가 결국은 안지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할수 없지 하고 한도빼산딱 한도 치고 나 간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잡죠. 딱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죠? 내네 이름이 뭐냐라고 갑자기 그 상황에서 물으십니다. 그 이름을 왜 물으십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약탈하는 자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내 힘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장작권 원해? 형님 속여. 아빠 속여. 그래도 내가 어디갈수 있어. 어, 라헬 원해요? 일하면 되지. 일해가지고 어, 내가 라헬을 성취할 거야. 어 뭐.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이요. 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한 것을 얻어내는.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씨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가셨으면 야곱은 평생 이 야곱이란 이름, 강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에서 새 이름을 받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약복 강가에서 계신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고집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씨름을 하러 왔다라는 거는 씨름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앉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집과 고집이 맞붙는 인생이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고집이 이제 이겨나가시는.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결국은 이겨요. 이게 이제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라고, 자녀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죠. 자녀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독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 지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안질 거야. 이건 못 내놔. 이건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독하세요 징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징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끝이다. 끝났다. 왜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자살을 왜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병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살하신 분 말고요. 내가 이렇게, 아,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도 못 구해주신다. 이게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살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실 겁니다. 자, 그랬으면, 여러분, 그랬으면, 야곱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야, 이제 내 인생은 주님 겁니다. 이래 딱될것 같잖아요? 또 이제 뒤집어집니다.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 저질 인간이지. 분일엘 어,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베델에서도 만났고, 야복에서도 만났고, 이랬으면 이제 좀개같천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델 안 가고요. 어디 가다가, 오, 여기 좋은데? 그래서 거기 진치고 있다가 이 디나 사건이 뭐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디나 사건은요, 야곱이 이야복강 사건으로 아직도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강간을 다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라는 이두 아들이 이제 다 죽여버려요. 강간, 우리 누이를 강간에 다 죽입니다. 갔다 왔더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러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여기에는요, 시몬과 레위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이런 방구 책임을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 디나가 그 성에 잡혀 있다가 이제 죽이고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 딸에 대한 연민과 걱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 한절에, 나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내네 집은 마지막에 딱한번 나와요. 다 나예요, 나. 마지막까지 자기의 흥망과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중심적인,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 만났지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완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성화는 여전히 어려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성화적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약복 강가는요 종착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또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된것이냐 생각하시는 것도 오산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에 어떤 그런 놀라운 막 천국의 경험을 했다고 해 가지고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마틴 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동시에 죄인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렵지만 동시에 죄인.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동시에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걸,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업다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 그막 올라갈 때는 막 천국에 들어가고 떨어질 때는 지옥에 가시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업다운을 통해서 점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 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 두번 나와요, 여러분. 앞에 건 베델이고요. 뒤에 끈은 사실은 베델이라기,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입니다. 엘 베델. 베델에서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요, 딜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라. 내가 살려주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에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우상이죠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옷을 바꾸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지 않고 두 가지를 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진짜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을까요? 왜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을까요? 화려했던 의복인데 뭔가 이렇게 좀 단순한 의복으로 바꾸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 가족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야곱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옷, 그리고 그 옷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무늬, 문양 이런 거는요, 다그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가거든요. 왜 구경 갔을까요? 거기 뭐 있다고? 디나가 누굽니까? 종도 아니고 야곱의 딸입니다. 딸이 그 이방 땅에 뭐볼게 있어서 갔을까요? 구경하러 갔다 그랬거든요. 남자 구경을 한게 아닙니다. 그 땅의 땅과 그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거든요. 그럼 그 여자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장신구, 악세사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세상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문화와 그런 뭡니까 경향과 트렌드에 물들어져 있는 그 그냥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은요. 제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문양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디나가 여기 좀 예쁜 옷 있나? 여기 또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있지? 그거 긁은 간 거예요. 그거 이제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버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애서 집안이 아닙니다. 야곱 집안이에요. 야곱 집안인데 무슨 우상을 버려요? 어디서나 우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라헬이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죠? 뭐죠? 드라빔. 그게, 이름은 예쁘지만, 그건 우상이거든요. 라반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럼 보세요. 종, 그 여주인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 밑에 하인들은 뭐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씩 흔들고 나왔겠죠? 뭐 자기들이 사는 땅이 뭐 이방 땅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야곱은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안 버렸던 거죠. 언제 버려요? 이 디나 강간 사건 이때, 결국 그때서야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버려라. 그전에는 그런 말안 했던 야곱이에요. 이제 버려. 정리해. 그때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서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 그죠?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해요? 묻어버려요. 묻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저 나무가 어딜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저거 찾으면 대박이겠는데? 진짜 좋은 거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옷은 썩었겠지만, 뭐, 금이나 보석 이런 건 어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 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딸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올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얼마나 열정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도 못 버린 거 있죠 그거 지금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버리고 죽고 버렸다가 다시 죽고 묻었다가 파내고 어떤 분은요, 묻었다가 생각나면 가서 파서 보고, 아, 너무 좋았는데, 이러고 받아놓고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야, 내가 세상 살 때는 진짜 잘 나갔는데, 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그때는 말이야, 술도 멋있게 참 마셨는데, 괴 다니니까 이걸 못하네.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추억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묻었다가, 파냈다가, 이름은 성도예요. 이름은 분당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쩝쩝거려요 대리님, 뭐 부장님, 뭐이 가시죠. 그러면 아, 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너무 아쉽고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묻었다가 파내고 묻었다가 파내고 그걸 배드로가 뭐라 그래요? 개가 토했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했다가 다시 먹고 그러는 거요 역겨운 거라는 거야. 역겨운 거. 제가 아니,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거.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그런 즉,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내가 죽었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 옛날 하던 거, 그거 계속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되게 재밌었던 거, 그 어떤 뭐, 그 친구들과 그 했던 거 어디 여행 갔던 거 운동 했던 거 너무 그리워하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건 뭐 되게 뭐 대단한 거 포기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죽여 버리세요. 묻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두 번째 베델은요 내가 정결하게 의복과 우상을 다 묻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와서 지금 야곱은요 무서워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예전에는 애소만 피하면 되는데 이제 너희는 지금 너희 때문에 가난 온 민족이 낮추기로 올 거야 어떡할 거야 얼마나 무서우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울 때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 한명 남겨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고 나머지를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도 무섭고 어 세겜도 무섭고 아말렉도 무섭고 다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세팅을 만들어 놔버리면 아니, 뭡니까? 삥을 뜯겨도 제일 센 놈한테 뜯겨야지. 얘 줬는데 또그 다음 센 놈이 와서 야, 내놔. 또 뜯어가고. 제가 사업, 그 외국에 있을 때 사업하실 때그 마피아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한인들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삥 뜯으러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일 센 놈한테만 그냥 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편하대요. 그래서 오면 내나 네, 그러면 나 누구한테 내고 있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그냥 간대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다른데 가겠다. 여러분 아쉽습니까? 포기하기가 너무 막 부담, 아쉽고 막 죽겠어요. 죽여버리세요. 이게 설죽으는게 문제예요. 설죽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또부 일어나 가지고 또이렇게막 움직이니 이게 좀비 아닙니까 좀비?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됩니다. 여러분 딱 5분만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 뒤에 이제 뭐예요? 50장이 끝나는데 49장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데, 보세요. 바로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49장 24절에 요셉의, 아, 바로래, 바로래.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야곱의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자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두 번째. 네가 축복을 받아도 내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네 축복이 바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이 자신감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네 아버지의 축복. 네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가 지금 축복해 주는데 내축복이어네 선조, 네 할아버지 의 축복보다 좋아. 이 선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누구세요? 비할 걸 비교해야지. 뭐, 에서보다 나아서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자기 축복이 아브라함 축복보다 좋고, 이삭부, 이삭의 축복보다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가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곱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거지. 이 자신감은 그래. 고생은 내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보다 이삭보다 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걸? 이게 야곱의 자신감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제일 자신 있게 축복한다. 이게 야곱의 자신감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된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알게 된 겁니까? 아니죠. 엄청 매맞아서 알게 된 거잖아요. 엄청 매맞아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곱을 보면서 이제 야, 이런 저질이 있나? 난 야곱보다 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가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 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자신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 축복이 아브라함 축복보다 나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뭔 소리하고 있냐? 이 썩을 놈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거 끝나라는 배소리죠 배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다면 나도 이 고백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나보다 잘난 친척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 얘기죠. 야곱이 나 너무 잘 살았다. 요셉아, 내 아들아,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어 이게 아니에요. 나 진짜 많이 맞았어. 나 굉장히 많이 방황했고 고생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났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낮은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하나님이고 알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축복해 주마. 너 아비의 축복 받아라. 아비의 축복 받아라. 여러분이 그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지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다채로운 성격의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답게 변한 한 사람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야곱 속에서요, 내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됩니다. 내가 보여요. 막 어제까지 은혜 받고 좋았다가 또 오늘 진짜 미친 짓을 하는 내가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여정,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고 계십시오. 예수 믿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가 또 떨어지고 엄청난 하나님 체험했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나의 하나님 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가는 걸 보면 나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죠. 나도 잘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 축복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의 인물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의 손에서 터지매 하나님이 지금 토기 장이가 지금 흙을 그릇을 만들듯이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터져 버린 거예요.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애씨 이딴 거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다가 좋은 그릇은 쓰고 안 좋은 그릇은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터짐에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아니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어떻게든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사 도망가게 하세요? 아니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목적은요 결국은 감당하게 해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격려와 위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보다 더 저질입니다 더 악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깨진 토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자기의 인생의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야곱의 인생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나는 망하지 않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 나는 깨진 토기죠.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주님, 포기하지 마시네 나를 다시 다른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가 주는 이 장대한 메시지요. 그리고 야곱의 한 전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나도 소망이 있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이 길고 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가고 그 길에서 이탈되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결국은 바로를 축복하고 나의 하나님 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좋다 하시고 내가 너를 간섭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